자, 오늘 저와 함께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잘 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자, 금표 씨, 크로스컨트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크로스컨트리 딱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? 일단 컨트리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 뭐 시골, 뭐 이런 산골짜기, 산? 크로스컨트리는 있는 그대로의 산악 지형을 달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. 그러한 지형을 최적화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한 게요. 이렇게 바로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던 그 산악 자전거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굉장히 더 컸던 것 같고 예. 차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이 차체도 굉장히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금표 씨가 얘기하는 자전거가 다운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다운힐 자전거와 크로스컨트리 자전거의 가장 다른 점은 이 다운힐 자전거는 산을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. 이 크로스컨트리는 언덕과 내리막, 평지 모든 지형을 아우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포커싱은 언덕을 오르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덕을 잘 오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